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곡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곡을 우리 배울 게 참 많은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4분의 3, 궁짝짝 강냥냥 그 리듬을 느끼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보시면요, 4번으로 이렇게 껴서 그냥 4번으로 가셔도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5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자, 5번으로 치자마자 4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피아노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소리가 다시 중복되지 않게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미리 바꿔줘서 그 다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렇게 바꿔줘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에서 우리 이 연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5번 치고 두 번 소리를 내면 안 돼요. 5, 4, 5, 4 치자마자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C를 5번으로 쳐서 연결이 되게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고 4번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한 박자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신실하신주. 자, 여기서 바꾸는 거. 세 박자를 누르시고 테너는 파레미 요음이 나와야 되니까, 네, 베이스가 눌러주고 있는 바람에 파레미를 치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베이스음을 눌러주고 있는 거에. 그래서 따로 한번 왼손은 따로 연습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요. 여기도 중요하네요. 자, 테너가요, 테너가 세 박자로, 그리고 여기도 세 박자 눌러주셔야 돼요. 다른 파트는 어때요? 다 움직이죠? 네, 베이스는 쭉 올라가고, 네, 베이스는 솔라시도, 라시도샬레, 이렇게 하면서, 네,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네 개 치고, 이렇게 치셔야 돼요. 페달 사용하신 분은 하나씩 다 바꿔주셔야 돼요. 같은 G 코드지만, 네, 지나가는 음이 끼어 들어갔고 하나하나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하신주 리듬, 하신주. 그 다음에 G7을, 네, 파솔시 이렇게 또 치거든요. 파솔시 8분음표로 이제 한 박자씩 가다가 갑자기 빨라졌죠. 네, 8분음표를 하면서 어때요? 쑥 음악이 앞으로 좀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 또 하나씩 내려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희한한 코드가 나왔어요. 파라
파라도 여러분, 파라도가 F 코드죠. F 메이저예요. 제일 밝은 메이저. 그런데 여기다가 파 샵을 근음을 반음을 올렸더니 느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 네, 이렇게 수축되는 느낌이 들죠? 요 간격 때문에 그래요. 간격이요. 디미니쉬 코드라는 것이에요. 예. 그냥 말로만 들으세요. 디미니쉬 코드. 디미니쉬. 네. 디미니쉬에서 이렇게 DIM을 적어준 거고요. F샵이 근음이 F샵이기 때문에 F샵 예, 성격이 디미니쉬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 모르셔도 일단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코드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F에서 샵만 해주시면 돼요. 파라도에서 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려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도미솔도 아르페지오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미솔도미 코드가 변한 건 아니죠. 자리만 바꾼 거예요. 도미솔도를 미솔도미 그래서 손가락 번호는 4번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조금 천천히 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빨리 할 때도 있고 천천히 할 때도 있고 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하시죠? 페르마타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하신 이 아름다운 코드를 들으시면서 오신실 하신 주님을 느껴보세요. 아 오신실 하신 그 오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 와 디미니쉬 코드 새로운 코드죠? 네, 요즘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샵, 라, 도, F샵, 디미니쉬